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달려가고 있고 짧게 밀어주고 원터치 위에 돌아가서 가고 있습니다. 슈팅! 골! 호남대학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대0. 멋진 드리블 그리고 멋진 슈팅. 김영준 선수가 팀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영준 선수의 멋진 돌파가 있었고 그리고 파포스트 쪽으로의 오른발 슈팅. 굉장히 좋은 슈팅이 있었습니다. 이 멋진 슈팅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돌아서는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아니 각도가 별로 없었는데 이 좁은 각도를 사이로 정확하게 오른쪽 안쪽 그물에 맞추면서 득점에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점프를 굉장히 높게 했습니다. 이 점프를 한 만큼 기쁘다는 뜻이겠죠. 김영준 선수의 선제골. 대표할 만합니다. 그리고 강원상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원래 강원에 있는 대학교거든요. 강원상지대학교는. 그리고 여기는 강원에서 열리는 대회지 않습니까. 붙여줬습니다. 헤더! 들어갔습니다. 상지대학교 동점골. 스코어 1대! 상지대학교 결국에는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에서 강원을 대표하는 축구팀 강원상지대학교가 강원시 태백시에서 강원도 태백시에서 호남대학교를 상대로 하는 이 8강전에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1대1 균형이 맞춰지게 되겠는데요. 상지대학교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더니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장남웅 선수의 이 활약, 후반전에 계속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득점을 기록했어요. 오른쪽에서 박성원 선수의 크로스가 날카로웠고 어느 순간 장남웅 선수가 나타나서 몸을 던지면서 헤더. 이 얼리 크로스를 장남웅 선수가 박관우 선수 뒤로 나오면서 멋진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스코어 1대. 상지대학교 결국에는 동점을 기록했어요. 자, 상지대학교의 옐로카드는 박재성 선수가 받았었습니다. 아까 전에 반칙에서 박재성 선수가 받았었고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오른쪽 올려줬습니다. 헤더! 들어갔습니다. 상지대학교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2대. 결국에는 상지대학교 계속해서 만들더니 역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지대학교가 후반전의 강력한 모습 그리고 후반전 35분 이후에 득점력이 강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오른쪽에서의 김승범 선수의 크로스 머리로 정확하게 갖다 맞추면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멋진 득점을 보여줬어요. 장남웅 선수의 득점인 것 같은데 장남웅 선수가 결국에는 두 골을 만들어냈어요. 후반전 교체 투입돼서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는 장남웅. 오늘 머리를 굉장히 잘 써요. 머리를 잘 쓰고 그 머리를 바탕으로 역전골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장남웅 선수 모두에게 축하를 받고 있고 후반전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2분가량이 남아있어요. 이 남은